오늘의 아이템은 이거예요. 제가 샘플로 대충 양면 테이프로만 접착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돈을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대충 이렇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돈 넣고 뭐 다른 거 카드도 이렇게 넣고 안에는 아, 돈 때문에 안 보이네. 안에는 이렇게 사틴 스웨이드 천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바느질이 D자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안감을 사틴 스웨이드로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보강제 LB영사예요. 오늘 쓸 보강제는 LB영사. 3호 지퍼를 준비해주세요. 방울집게도 있으면 좋지만 방울집게는 없으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방울집게 없이 그냥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가죽을 제가 재단해왔어요. 가죽은 크로커 25cm.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재단된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는 미리 네모나게 잘라놨는데요. 엣지코트, 봐와? 엣지코트를 준비해 주세요. 엣지코트를 찍어서, 여기는 얇은 쪽으로, 이 가죽이 얇기 때문에 얇은 쪽으로 칠할게요. 얇은 쪽으로 잘 칠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게 틈새를 막아줘야 되니까. 전 이쪽을 보고 이렇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코트를 이렇게 짠! 다 발랐어요. 그 다음엔 지퍼. 지퍼를 준비해주세요. 일단 지퍼를 알맞은 사이즈로 자를게요. 얘 구멍보다는 조금 크고, 이 전체적인 길이보다는 조금 작게 잘라주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옆에 조금 남게. LB 보강제입니다. LB 보강제. LB 보강제를 지퍼창에 보강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퍼를 열고 막 물건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자꾸 이렇게 당기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하게 당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늘어나고 이제 나중에 처진다거나 뭐 이렇게 가죽만 있으면 약하니까 이쪽에다가 이 지퍼창에다가 보강을 대줄 거예요. 가죽이 좀 늘어나거나 망가지는 거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사이즈를 미리 알고 계시면 사이즈에 맞춰서 LB를 재단하면 되시고요. 저는 이렇게 사이즈를 안 맞춰 놔가지고 자. 손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막 반짝하고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이거에 대고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선을 그을 때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 안, 움직이면 안 돼요. 되게 신중하게 힘을 빼고 옆에 쫙, 딱 붙여서 선을 그어야 돼요. 이 네모보다 약 1cm 크게 얘를 잘라주세요. 여기 있는 네모보다 이 안에 이 네모 사이즈를 살짝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다가 안감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안감을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서 얘가 좀이 네모 칸이 그러면 이 네모 칸이 줄어들거든요. 안감이 여기 안감 두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 이렇게 자를 때 여기 있는 이 네모보다는 조금 더 넓이가 넓게. 조금 더 크게 해서 잘라주세요. 저도 조금 더 미세하게 안감의 그 두께만큼. 내가 안감 두꺼운 거쓸 거다. 그러면 좀더 크게 하셔도 되고, 안감의 두께가 들어갈 만큼 조금 더 얘를 크게 늘려서 재단해 주시면 좋아요. 자, 안감은 이렇게 부들부들한 면과 스웨이드 면이 있어요. 근데 열었을 때 스웨이드 면이 보여야겠죠? 이렇게 붙여야 얘를 열었을 때 스웨이드 면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야겠다. 본드를 칠해주세요. 본드칠을 했어요. 정 가운데다가 붙여주세요. 이 면은 부드러운 맨들맨들한 면이에요. 막 당겨서 붙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당기지도 말고 뭐 줄이지도 말고
이 지퍼 창인데 여기가 막혀 있으면 지퍼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퍼 창을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뚫어주냐면 여기는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시고요. 끝에도 천이 잘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않게 옆면 같은 데를 잘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신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을 잘라주세요. 천이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뚫리겠죠. 그 다음에는 이 지퍼장에 다시 본드칠을 해주세요. 이 본드칠 되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안감을 넘겨서 잘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 본드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안 돼요. 본드는 항상 얇게 잘 펴 발라야 돼요. 본드칠을 했으니까 살짝 말려주세요, 본드를. 자, 이제 본드가 대충 말랐을 것 같아요. 이 삼각형 옆면을 쫙 당겨서 일단 붙여주세요. 옆면을 쫙 잘 당겨서, 여기서 킥포인트는 잘 당겨서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면을 먼저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면도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가 아직 덜 말랐지만 그래도 잘 당겨서 붙이셔야 돼요. 나중에 울면 곤란하거든요. 깔끔하게 잘 붙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면이 다시 이 안감으로 쌓이면서 이 네모 창이 이 안감의 두께만큼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 네모를 원래 재단된 이 네모보다는 크게 잘라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안감을 붙였을 때 얘랑 똑같이 되거든요. 대충 이 네모칸을 맞춘 다음에 얘를 얹었어요. 그리고 테두리를 따라서 그어주세요. 얘를 따라서 긋는 동안은 얘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물론 구겨져도 안 되고 잘 펴서 3호 지퍼예요. 오늘 사용한 지퍼는 저는 슬라이더를 일체형 슬라이더를 달았어요. 이런 엠보가 있는 가죽에는 본드가 중간중간에 막 뜨거든요. 그래서 본드칠을 더 꼼꼼히 잘 해주셔야 돼요. 원래 본드를 양쪽에다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귀찮으니까 한쪽에만 발랐어요. 이렇게 본드를 짠!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저는 이 상태로 지퍼를 놓고 이 위에다가 붙일 거예요. 원래 이 지퍼에 무슨 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선에 맞춰서 붙이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 그냥 가운데 붙이면 돼요. 가운데 그냥 가운데 잘 맞춰서 삐뚤어지지만 않게 붙이시면 됩니다. 집중. 가운데를 이렇게 딱 맞췄잖아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 돌이킬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지퍼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 본드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내 모서리를 발랐는데요. 여기도 이 지퍼 붙는 라인 있잖아요. 여기 끝에 요 네모 창 라인도 본드칠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쪽에다 해줘도 되는데 저는 라인을 잘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쪽에다 해줄게요. 이쪽에다 요 네모나케 본드칠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지퍼창 네모나케 본드칠을 했어요. 대망의 붙이기! 붙이기는 이 그림 그렸던 라인에 잘 맞춰서 얘를 뒤집은 다음에 이 지퍼의 라인에 얘를 이렇게 맞춰서 붙이셔도 돼요. 저는
천을 그렇게 예쁘게 붙일 자신이 없어서 천을 밑에다 놓고 가죽을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에 잘 맞춰서 아까 그렸던 선 그대로 초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 내가 붙여도 괜찮겠다 싶을 때 눌러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럴 때 롤러를 쓰는 거예요. 롤러로 문질문질 해주세요. 문질문질 지퍼를 열어서 내가 괜찮게 붙였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삐뚤게 붙이진 않았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디바이더를 준비해주세요. 디바이더 3mm에 맞춰서 디바이더 선을 그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엣지코트가 마르지 않았을 때 이 디바이더로 선을 그으면 이 엣지코트 날아가니까 엣지코트 말랐을 때 선을 그어주세요. 오늘의 그리프는 베네딕트즈 라이트 다이아치즈 4호 짠! 바느질 다 했어요. 재단칼을 이용해서 자를게요. 칼로 자르면은 너무 이게 올이 풀려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칼로 잘랐더니 이쪽 안쪽은 운 게 아니고 안 붙은 거예요. 끝에만 붙어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접어서 이제 이렇게 3면 바느질을 해주면 끝! 그러면 이걸 접기 전에 라이터를 준비해주세요. 사틴 스웨이드를 붙였더니 이렇게 막 올이 막 올풀림이 발생해서 라이터를 이용해서 그을려주세요. 내 면에다가 본드칠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내 면에다 본드칠을 해줬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말랐으니까 이제 붙여주세요. 끝에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살짝 뜨는데 어차피 물건이 들어가면 좀 뜨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종이처럼 이런 가죽은 종이처럼 이렇게 구겨져서 접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접었어요. 단면을 잘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잘 안 보이나? 여기서는 거의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리프를 꼭 앞쪽에서 쳐주셔야 돼요. 이쪽에서 치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뒤에다가 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쪽에다가 그리프 자국 보이나요? 바느질을 할 때 끝마무리를 할 때 마지막 땀은 항상 두 번 말리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한 땀은 두 번 말고 두 번을 지금 한 땀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땀을 일부러 더 바느질을 한 땀 더 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 다 해서 끝에는 잘라주세요. 그리고 끝에는 얘로 와 바느질 다 했어요. 짠 2000방짜리로만 할게요. 원래 220방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뭐 옆에가
삐뚤빼뚤하지가 않아서 2000방짜리로. 그리고 여기를 안에를 사틴 스웨이드 천으로 했잖아요. 근데 올풀림이 심하니까 사포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다시 그 이렇게 아까 라이터로 마무리했던 옆면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이 다시 풀릴 수가 있거든요, 얘를 너무 많이 갈면.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그냥 다듬는 정도로만 해야지 너무 세게 하면 또 이 사틴 스웨이드 올풀림이 막 생겨나요. 엣지코트를 발라볼게요. 하얀색 이렇게 발랐어요. 이게 아직 안 말라서, 얘는 하얀색 바른 거 너무 티나서 꼭 한 두세 번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엣지코트를 많이 바르면 이런 끝부분에 쏠려서 이런 몽우리가 생겨요. 몽우리 보이세요? 몽우리? 여기? 엣지코트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 몽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코트를 막 이렇게 한 방에 발라보겠다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이 몽우리가 생겨서 조심해야 돼요. 엣지코트 얘는 한 번 더 발라야겠다. 이것도 짠!